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 두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의사의 기록. 태어나줘서 고마워입니다. 지은이 오수영. 출판사 다른.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좋아하시나요? 왜 갑자기 드라마 얘기냐고요? 이번에 낭독한 책이 바로 드라마 속 최송화의 실제 의사 모델인 오수영님이 쓴 책이거든요. 제가 두 아이의 엄마여서인지 제목부터가 마음에 듭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임신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출산을 하고 정말 기적이었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책 속 고위험군 산모들도 무사히 아기를 낳기를,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더군요. 각 챕터마다 다양한 사례의 고위험군 산모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는 일이 접촉사고보다도 6배나 흔한 일이란 이야기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고, 그때마다 의료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며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책의 저자인 오수영님은 딸의 청바지를 사줄 시간도, 문제집을 사줄 시간도 없이 응급한 상황이 많아 늘 딸들에게 미안해합니다. 오수영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의사는 소명의식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딸들이 다 큰 지금은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이 부분을 읽을 때 전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의 저자 오수영님의 딸이 쓴 글을 낭독해 볼까 합니다. 책의 에필로그 부분인데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는 한번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낭독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느 노래 제목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산부인과 의사의 딸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의사의 부드럽고 안정된 목소리가 방 안을 감쌌다. 자신의 배를 감싸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던 임산부는 의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곧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 임산부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의사의 방을 나갔다. 깊은 한숨. 시간은 이미 밤 11시 50분이었다. 의사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책상 위에 흩어진 임산부들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봤다. 여러 생각이 오갔지만 기록과 펜을 가방에 담은 뒤 휴대폰과 차키를 들고 서둘러 방을 나왔다. 어떻게 운전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그러다 지하 2층 올라갑니다 하는 소리에 정신이 확 들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이다. 녹초가 된 몸을 겨우 이끌어 22층으로 가는 버튼을 눌렀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고 어두운 집이 그녀를 기다렸다.
구두를 벗자마자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는 17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몸에는 이미 너무 작아진 담요를 두른 채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언제 이렇게 큰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한참을 지켜보다가 방문을 닫았다. 눈을 떴다. 나는 자고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22층에서 멈추는 소리가 난 순간부터 다 듣고 있었다.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그 소리가 엄마의 발걸음 소리라는 걸 알았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시간은 새벽 12시 40분. 엄마는 오늘도 늦었다. 엄마는 예전부터 쉴 틈 없이 바쁜 사람이었다.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의 유일한 여자 산부인과 교수로서 날마다 새벽이면 집을 나선 뒤 밤이 깊어야 들어오곤 하셨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 사인을 받아야 할 가정통신문이 있어도 엄마에게 직접 전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항상 가정통신문은 엄마의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끼는 반짝이 스티커들을 붙여서 엄마가 새벽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기 전에 그 가정통신문을 잊지 않게 했다. 그러다 기숙사가 딸린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더 이상 엄마의 구두 소리는 듣지 못했다. 엄마는 당연히 이전처럼 바쁘셨고 나도 공부와 유학 준비로 바빠졌다. 숙제와 시험으로 정신이 없을 때 다른 친구의 엄마들은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 열리는 입시 설명회에 자주 오셔서 양손 가득 간식거리와 필요한 교재 등을 친구들에게 사주셨다. 고등학생인 내가 엄마에게 바라는 것은 가정통신문 사인보다 조금 더 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매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어떠한 교재를 주문해야 하는지 말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 엄마가 입시 설명회에 한 번쯤은 오셔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용인의 기숙사에 나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 긴 이야기가 끝나면 엄마는 항상 작은 목소리로 알겠어 라고만 대답했다. 어느 날 내가 한 달 전부터 주문해달라고 한 영어 원서가 도착하지 않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와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다. 어머, 미안해 민영아. 완전 까먹고 있었어. 지금 사면 너무 늦어? 짜증이 나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 한숨이 나왔다. 놀랍지도 않았다. 곧 엄마는 문자로 언제 데리러 가면 좋을지 물었다. 야자할 거니까 11시 이후에 오라고 퉁명스럽게 답장했다. 다시 도착한 문자. 너무 늦으면 운전하기 힘든데. 알겠어. 갈게. 그날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 기숙사 앞에 도착했다는 엄마의 문자가 왔다. 나는 몇 문제를 더 푼 뒤 가방을 싸고 내려갔다. 기숙사 앞에 주차된 큰 차들 사이에서 엄마의 작은 자동차만이 혼자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 다가가며 안을 쳐다봐도 엄마가 없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 엄마는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힌 채 자고 있었다. 인기척에 깬 엄마는 반쯤 뜬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곧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민영아, 보고 싶었어. 핸들을 쥐고 깜깜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엄마는 새로 산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밤길이 잘 안 보인다고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기숙사 일찍 돌아갈 거야? 당연하지. 내일 점심 먹고 바로 다시 데려다 줘. 곧 AP 시험이라 준비해야 돼. 집에서 조금 쉬어도 될 텐데. 한 시간쯤 걸려 집에 도착했다. 구두를 정리하면서 엄마는 내게 집보다 더 좋아하는 곳이 있냐고 물었다. 아니? 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곧 있을 진학 상담에 대해 상의할 게 있다고 내 방으로 오시라고 했다. 엄마는 이번에도 가방을 놓지 않은 채 들어와 내 침대 한켠에 걸터앉았다. 나는 노트북을 보며 가고 싶은 대학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엄마는 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 몇 분 뒤 더 이상 엄마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느껴지지 않았다. 노트북에서 얼굴을 들어보니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엄마를 깨웠다. 엄마는 몸을 더 웅크리면서 다 듣고 있다고 했다. 난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았다. 나는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이내 노트북을 닫았다. 정적. 이번에는 엄마가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의 조용한 숨소리만 방 안을 겨우 채웠다.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의 눈에는 지우지 못한 마스카라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몸은 나의 것보다 한참 작았고 평소보다 더 작게 웅크러져 있었다. 엄마의 작고 앙상한 손은 몇천 명의 아이를 탄생시킨 그 손이었다. 엄마가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아이처럼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엄마가 나를 데려다주고 내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했다.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은 채로 엄마는 항상 임산부들에게 괜찮다고 위로했겠지만 엄마 자신은 괜찮지 않았다. 나처럼 엄마도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의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자신 대신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엄마는 간이 아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매주 내가 있는 곳으로 와준 사람이었다. 나는 잠들어버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잠결에 내 손을 더 꼭 쥐었다. 엄마, 더 쉬어야 해. 부모를 존경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외래를 보다 보면 태아 기형과 관련해 오는 사람이 많다. 이들과 상담하며 나누는 이야기에는 순서가 있다. 진료를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 간호사나 사원 친구들은 내가 녹음기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웃을지도 모르겠다. 태아 기형으로 진단된 임산부는 가족과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인사하면서 남편 외의 보호자에게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묻는다. 선입견일 수 있으나 보호자가 친정 어머니인지 시댁 식구인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해서다. 그래서 동반자가 임산부의 시댁 쪽이면 이러한 태아 기형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를 파악한 뒤 상담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가 모두 외형적으로 정상으로 태어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중 2, 3명은 크고 작은 구조적 이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선천성 기형이 얼마나 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편으로는 임산부와 보호자가
파악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외형적, 구조적이라는 것을 강조해 태아 또는 신생아의 기능적인 이상은 우리가 산전에 전혀 알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다. 가끔 임산부와 보호자가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아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폐기능, 소화기능 등 모든 기능이 정상일 거라고 오인하는 사례가 무척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TV에서 선천성 심장병 아기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태아 기형은 확률적으로 전체 신생아의 2-3%를 차지해요. 그 중에는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도 있고 선천성 심장병도 있고 콩팥 계열이 안 좋거나 장이 막힌 경우,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구순열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만 예를 들어도 1000명 중 8명, 100명 중 1명꼴로 태어납니다. 이어서 현재 뱃속 아기의 기형은 어떤 종류인지 알려준다. 이 모든 설명은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질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선천성 심장병은 몇십 년간 소아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 분야의 치료 성적 향상으로 치료 뒤 경과가 매우 양호함을 강조한다. 신장 계열 이상이면 신장 이상의 종류가 얼마나 흔한지, 또한 신장은 몸에 두 개가 존재하니 얼마나 다행인지를 힘주어 이야기한다. 장기 이상 중 구순구 계열과 같은 얼굴의 이상은 동반 기형 유무와 염색체 이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아기가 생겼으니 낳고 나서 잘 치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구순구 계열이 진단되는 임신 주수는 대개 임산부가 태동을 느끼는 20주 이후 시기다. 몸속에서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이미 느낀 상태에서 임신 종결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최근에는 선천성 기형에 대한 상담이 비교적 간결해졌다. 경우에 따라 낳고서 보면 됩니다 라고 문제를 단순화해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 몇 달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 병원의 태아통합 클리닉 홈페이지를 열어 보여주고 집에 가서 잘 보라고 이야기해준다. 아울러 선천성 구순구 계열의 수술기 사진을 보도록 하고 태아 기형을 진단받은 뒤 임신을 잘 유지하고 아기가 출생하고 나서 치료를 받게 한 산모의 수기를 모집한 사이트도 들어가 보게끔 한다. 그럼으로써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대개 부부만 진료실에 오면 임신 종결을 고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양쪽 집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오면 구순구 계열과 같은 외형적인 이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태어날 아기가 사람 구실을 하겠냐라거나 아기가 겪을 고생이 안쓰러워 임신을 종결하고 싶다라는 말도 더러한다. 내 의견은 분명하다. 그런 우려는 말씀하시는 분의 생각이지 엄마 몸속에서 발차기를 겨우 시작한 태아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겠냐는 질문에 속으로 이렇게 답한다.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서 추후에 폐륜아가 되는 경우도 가끔 신문에 납니다. 비록 선천성 기형이 있지만 엄마와 아빠가 좋은 생각만 하고 건강하게 낳아 수술적인 치료를 잘 받게 해준다면 이 아이가 훗날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며 평생 고마워하겠습니까? 아기가 겪을 고생이 안쓰러워 임신을 종결하고 싶다는 말에는 아기가 겪을 고생이 아니라 그걸 옆에서 지켜봐야 할 부모의 고생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주 예전에 1월생 아들을 둔 언니가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1년을 먼저 보낼지 늦게 보낼지에 대해서 소아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왔다. 특히 남자아이가 또래보다 체구가 작으면 괜히 덩치가 큰 친구들에게 치일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던 시절이다. 언니는 병원에 다녀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수영아, 소아과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1월생이라 학교를 일찍 가는 아이를 걱정하는 것은 100% 부모의 정신적인 문제지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일은 체격이 큰 남자아이에게도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 이 상담 내용은 산전에 구승구 계열로 진단받고 출생 후 여러 단계에 걸쳐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산전에 발견되는 어떠한 선천성 기형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만약에 사지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얼굴이 찢어졌다면 부모는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를 받도록 했을 것이다. 양악수술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술적인 위험성이 그보다 훨씬 덜한 구승구 계열에 대한 수술이 왜 아기에게 고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이는 아이의 고생이라기보다는 아이의 고생을 옆에서 보고 싶지 않은 어른의 마음일 뿐이다.